1987년은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고요. 치루탄 전경들 암울했죠. 보온철폐, 뭐 독재, 타독, 절체절명의 그런 목적 같은 게 있었고. 가장 시간을 촘촘히 살았던 해, 가장 많이 발로 뛰어다녔던 해. 2015년에 이한열 문화제라는 행사를 계기로 해서 한열이를 기억하는 이한열 합창단이 만들어졌습니다. 이 영화 얘기를 듣고 거의 한 150명 이상이 자원을 했죠. 6월 민주화 운동 때 최전선에서 그 운동에 참여해 주셨던 분들이 이 노래를 불러주셨고. 네, 감사합니다. 음정 체크해 볼게요. 그날이 오면이라는 노래는 마지막에 부르는 클로징 동지애를 나누는 그냥 맨정신에 못 부를 정도로 가슴을 울리게 하는 그때 그 청년들이 품었던 그런 꿈들이 과연 그날이 오고 왔을까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나게 하고 가슴이 좀 복박치는 그 날이 선명히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. 저는 맨 뒷줄에 있었어요. 이한열은 맨 앞에 서 있다가 추루탄을 맞아서 쓰러졌던 거고. 부축하는 과정에서 아, 머리가 아프다 아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. 그리고 못 만난 거죠.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한 미안함. 굉장히 큰 변화가 시작된. 역사가 또 다시 한번 되살아서 더 전진한 사회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다 그 사람들 덕 아닌가.